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국립현대 미술관 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이신 강희경 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발표하려는 주제가 이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좀 무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주시면 이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미술 저희가 말을 하기로는 미술 시장이라는 단어로 많이들 이제 소통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미술을 산업이라는 형태로 훨씬 더 큰 파이로 보고 저희가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 미술 내에서 유통되는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것들이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바로 진행된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년에 걸쳐서 키아프 서울 2019년서부터 발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진행한 부분은 이 미술 산업 안에 있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진행은 못하였지만 그때 이제 글로서 저희가 이 시장 안에 있는 핵심 역량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앞선 연구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장들, 각 시장들이 어떤 규모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추정을 해본 그런 연구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짝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없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은 솔직히 저희가 흔히 산업,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무슨 호텔 산업, 그다음에 관광 산업 같은 걸 얘기할 때 저희가 관광 산업의 규모는 얼마이다라고 해서 큰 규모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매출만을 뉴스에서 이렇게 언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관광 산업의 그 전체 매출을 한번 쪼개 보면 그 쪼갠 각 그룹, 각 시장마다 그게 얼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산업도 마찬가지로 큰 덩어리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 키아프 서울 2021에서 얼마만큼의 작품이 팔렸다라는 지금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본 기사로는 뭐 350억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350억이 저희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그 350억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거기에 표구를 만드시기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붓을 거기다 납품하기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다음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본원 시장하고 파생 시장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원 시장과 파생 시장의 개념은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원 시장은 한마디로 저희가 작품을 보고 작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미술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은 키아프 서울 2021을 통해서 물론 작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품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람이 하나의 본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본원 시장을 기초로 해서 아주 다양한 파생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하나의 파생 시장이죠. 그죠? 여기 키아프 서울 2021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는 뭔가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호텔 같은 부분도 사실은 다른 산업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호텔 역시도 이키아프 서울 21로 보면 또 하나의 파생의 상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람과 뭔가 참여를 해서 미술을 그리는 그 본원 시장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파생 시장이 있는데, 그 파생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한 본원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해서 이 발표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흘려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기에 굉장히 많은 단어와 글과 영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저렇게 저희가 그냥 했던 그런 연구 자료를 PPT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 내용들은 저희가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기서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주황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저 부분이 본원 시장에서 저희가 도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은 다음 장에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영 선생님과 저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본원 시장입니다. 본원 시장. 본원 시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술 산업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시장인데, 저희가 저기에 보시면 관람이란 단어와 참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람이란 단어와 참여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거를 구분한 기준은 뭐냐면 미술을 소비하는 주요한 형태가 하나는 관람이고 하나는 소비라고 생각, 하나는 참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관람은 저희가 흔히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은 현재 요 키아프 서울 2021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저기서 만약에 작품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산다는 개념은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산업에 포함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산업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 부가가치의 중심으로 저희가 이거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산이란 개념은 사실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바라본 부분은 자산의 개념은 저희가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강희영 사무장님하고 막 토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 지은 부분은, 일단 관람 미술 비구매형 시장과 관람 미술 구매형 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념상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저희가 시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비구매형 시장은 저희가 미술관, 화랑, 그 다음에 아트페어 같은 곳에 가서 저희가 일반 대중에게 오픈된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형태를 저희가 관람 미술 비구매형 시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람 미술 구매형 시장은 키아프 서울 2021에서 저희가 작품을 사서 그걸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걸어놓으면 그거를 저희가 구매형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품을 사서 내가 직접 집에다 걸고 그거를 관람하는 형태를 하나의 본원 시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 미술 시장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형 시장, 하나는 비공모형 시장. 요거는 단순합니다. 공모형 시장은 뭐냐면 뭐 사진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전에 참여해서 미술이라는 활동을 하는 거를 저희가 공모형 시장이라고 구분했고, 비공모형 시장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그런 미술 활동들을 저희가 비공모형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이 하나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은 본원 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정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관람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추정한 결과로서는 한 35억에서 28억 정도, 관람 시장 같은 경우는 35억에서 28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지금 현재 예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 조사에 보면 미술관, 아트페어에 대한 수익, 전체 수익 중에서 입장료와 관람료 비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랑의 유료 관람객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평균 관람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한점이 있는데요. 제한점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 시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도 교집합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참여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도 교집합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공방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취미 생활로 다니는 여러 학원들,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 확보가 쉽지가 않았고, 또 그때마다 그 규모를 수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그 제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관람 시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미술 시장 실체 조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미술관, 아트페어, 화랑에 대한 저희가 자료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에 대한 자료가 2018년부터 나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수익, 그러니까 관람 수익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지금 흔히 말하는 대안 공간 아니면 다른 전시 공간에 대한 유료 관람객에 대한 수치가 저희가 알 수 있다면 관람 시장은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정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강희영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시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를 뭔가 저희 흔히 말해서 연구를 할 때 하는 말로 자료를 발라내기가,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참여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잘 이렇게 추출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 시장의 시장 규모는 저희가 추정을 하다가 요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 시장 규모는 저희가 추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본원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파생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생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본원 시장에서 파생된 부분들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넘어갔었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에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저기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파생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주요 파생시장들은 사업지원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뭐 전시를 할 때 뭔가 대행을 해서 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상품권 저작권 시장은 저희 뭐 아트 상품이나 그런 뭐 판화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대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그다음에 K 옥션이라든지 저희가 뭔가 그림을 사거나 대여를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 시장. 그다음에 미술과 양성 시장은 저희가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학원, 미술 학원, 하나는 레지던시 같은 형태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운영 시장은 그런 미술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위탁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정보 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정보 시장은 사실 이 정보라는 단어가 현재로서는 괜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포함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약간 고전적으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시장은 잡지,
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정보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 파생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파생시장은 사업지원시장입니다. 사업지원시장. 사업지원시장은 사실은 지금 저희 이 발표를 도와주시고 계신 이 아트맵과 같은 이런 회사가 제 생각에는 사업지원시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시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은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가 같은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저희가 아주 흔히 하는 말로 뭐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후원 업무, 그러니까 후원 대행 업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을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거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덧붙일 거는 이제 그분들의 역량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지금 정기 기획 같은 경우는 그 이분들이 영업력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획력을 갖춰야지만 그 외부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영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역할이기는 한데 후원인을 모집을 해야 되고 그 후원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쌓아야만 되는데 여기서의 수익 창출은 그 후원인이 내신 총 금액의 10%에서 20%를 사회모집 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은 보통 이제 외부 조형물 같은 경우 전체 규모 금액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수익률로 지금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역량,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지원 시장에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정한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추정한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지금 예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산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화랑, 미술관 전시공간의 총 대관 전시수를 일단 찾았고요. 그 자료에서 찾은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전체 대관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기획료가 발생하는 전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평균 기획 전시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관 전시 중에서 실제 기획료가 지불되는 그런 전시들의 비율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불되는 기획료의 평균을 찾아내서 그거를 곱하여서 지금 현재 사업 지원 시장의 시장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추정한 결과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제 제한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좀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실제 이제 대관 전시를 통해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은 아트 상품이나 저작권료 그리고 입장료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수익들은 실제로는 다른 시장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지원 시장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평균 기획 전시 비율과 평균 기획료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 시장에 그 규모를 조금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면이 좀 직면한 제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평균 기획 전시 비율하고 평균 기획률을 유추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게 왜냐하면 워낙 상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부분들이어가지고 저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좀 유추를 해서 저게 하나의 제한점이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트페어를 기획하는 것과
조그만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대행료의 수준의 차이는 거의 1과 100의 차이 정도로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시장은 이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은 상품 저작권 시장입니다. 상품 저작권 시장인데 여기서 뭐 우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역시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규모를 알아내는데 조금 자료를 획득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장 규모는 일단 추정을 못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세부 영역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저작권 시장의 세부 영역은 일단 프린트, 그 다음에 판화, 그 다음에 인쇄물, 아트 상품,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게임의 이런 라이센스들이 사용되면서 이것도 상품 저작권 시장에 포함된 하나의 파생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 영역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자는 토탈리 전체 파생 시장이나 본원 시장에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 상품 저작권 시장에서는 기획자라고는 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나 미술계 관행을 잘 아는 행정가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서 추정을 비록 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 상품 저작권 시장 내에 있는 그런 상품 유형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업 구조의 유형을 전부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수익들이 발생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찾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저작권료가 사실은 이게 약간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판화를 찍을 때 저작권료와 그리고 조금만 지금 뭐 아트페어 들어가 보시면은 조그만 오브제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에디션에 관한, 그리고 뭐 100개를 만들었을 때와 1000개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류나 오브제 외에 다른 저작물들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료들이 너무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서 이거를 이렇게 평균치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저작권 시장은 저희가 일단은 추정을 하지 못했고 다음 연도에 한번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여 시장입니다. 대여 시장. 대여 시장은 컨셉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거는 판매 대여 지원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대여 시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자면 판매 대여 지원 시장은 저희가 실제 작품을 사거나 아니면 작품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간 역할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을 저희가 판매 대여 지원 시장이라고 했고, 대여 시장은 실제적으로 그림을 빌려주는 주체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미술은행, 그 다음에 정부미술은행,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품을 정기적으로 대여하고 약간 구독경제로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포함된 시장을 대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주 수익원은 당연히 대여료겠죠. 그죠? 그래서 대여료가 주 수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한 대여료는 지금 8억에서 1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과 정부 미술은행의 지금 수익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부미술은행은 대여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미술은행의 작품 대여, 미술은행에서 작품 대여할 때만 저희가 수익을 가지고 추정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또한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다양한 작업군도 알아야 되는데 대여를 하기 위한 영업력 또한 굉장히 탁월해야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 온라인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건 기업 주로 기업 대여에서 개인 대여 시장으로 기업 대여에서 개인 시장으로 굉장히 커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제안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대여와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 산출 규모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스타트업들, 제가 그 업체 이름, 그 회사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한 매출들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사실 대여 시장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추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판매 대여 지원 시장입니다. 판매 대여 지원 시장은 저희가 이제 그 주, 저희가 이제 작품을 사거나 그다음에 작품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경매 회사, 그다음에 화랑, 그다음에 아트페어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판매 대여료나 아니면 대여 대행료 같은 부분들이 이 파생 시장의 주 수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트페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갤러리스트나 아니면 개인 딜러들 같은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어이 분들이 작품을 팔 뿐만 아니라 또 좌우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판매 대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 규모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용이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워낙 자료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게 시장을 추정을 해본 부분들인데 한 700억에서 한 6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추정한 근거는 일단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화랑 그다음 경매사 아트페어 총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총 매출에서 판매 수수료 비율을 곱해서 저희가 산출한 규모가 저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경매회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작품이 낙찰됐을 때 수수료를 별도로 해서 산출하였다는 부분이고 화랑이나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최종의 작품 판매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로 산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점은 그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화랑이나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작품을 판매한 이후에 일정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그 소비자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전체 금액에서 얼마 정도가 이 수수료로 포함이 될 건지에 대해서 추정 유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그 프로테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경우로는 평균 한20%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 비율, 그러니까 옥션 회사들, 그러니까 경매 회사라고 표현하는 경매 회사들의 그런 판매 수수료 비율이 좀 상이하다라는 거를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두 옥션 회사의 지금 판매 수수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판매 대금, 그러니까 그 옥션이 이루어진 그 결제 대금에 따라서도 판매 지원료 비율이 조금 상이하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판매 금액에 대한 비율은 반영을 못 했고요. 그 왜냐면 얼마 이상, 그러니까 작품이 전체에 판매된 작품 중에서 얼마 금액 이하의 비율을 찾아내는 게좀 어려워서 그건 좀 어려웠고요. 다만 저희가 알수 있었던 부분은 그큰 두께의 옥션, 그러니까 경매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서 전체 매출에서 그 판매 수수료 비율을 곱하는 데 있어서 그 점유율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다르게 점유 그 판매 수수료를
곱해서 이 시장 규모를 추적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매 대여 시장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품 관리 시장입니다. 작품 관리 시장. 저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관리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 관리 시장에 포함된 세부 영역은 감정, 그다음 복원, 그다음 보관이었습니다. 보관은 저희가 흔히 아는 수장고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감정은 저희가 이제 감정가를 추정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원 같은 경우도 뭐 골동이나 아니면 현대 미술들에 대한 그런 복원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세 영역이 작품 관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부 영역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 보통 이제 작품이 손상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묻거나 그리고 작품이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작품의 액자를 해야 될 작품을 보관해야 될때이 모든 것을 토탈리 한 곳에다가 보통 의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복원이나 감정, 보관 이 영역이 굉장히 각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별도로 지금 파생시장으로 하나는 묶여있지만 각각의 영역들이 이제 별도로 구분돼서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 객관적인 그런 통계 수치들을 얻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뭔가 그런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와 감정에 대해서는 각각 그냥 평균적으로의 시장을 규모를 추정을 해봤는데 한 수장고가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감정이 한 2억 5천 정도. 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수장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장고의 유형을 파악한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장고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외에 미술품 아니면 다른 물품들도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그런 수장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고려한 수장고는 미술품만을 전문으로 수장을 하는,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그런 수장고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공시 자료도 찾아보고 저희가 막 찾아봤지만 그 수장고에 대한 공시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진행을 시도한 부분은 지금 주요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주요한 수장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장고에 어떤 수장고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 개인적인 그 정보가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장고의 매출을 파악을 해서 그 매출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그 매출을 다른 수장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수장고, 그러니까 총 5개 정도의 수장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그 수장고 수에 다시 그 매출을 곱해서 저희가 시장 규모를 추정을 9억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수장고를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실제 이게 보관이 되고 있지만 실제 매출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재미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평균 감정률을 알아냈고 그다음에 연평균 감정 건수를 알아내서 이거를 곱해서 저희가 이건 조금 용이하게 저 감정 시장의 규모를 2억 5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 시장 말씀들 해주시면. 뭐 보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추정이 좀 들어갈 만큼 주요한 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당 영역 안에서도 골동이나 현대와 같이 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시장 규모 추정을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보기에 보건 시장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보건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 한분한 분의 약간 의존이 된 시장이어 가지고 뭐 판매되어 지원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업체들이 이렇게 매출을 발생하고 그 매출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보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가 저희가 흔히 전문성에 아주 이게 의존한 그런 시장이어서
각각의 자료들을 찾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요 보건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저희가 추정한 게 조금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설치 시장입니다. 운송 설치 시장은 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작품을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이동시킨 작품을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 아니면 그런 뭔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작품을 설치하는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부 영역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료, 설치료 요 두 부분인데 사실은 시장을 이제 한번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운송과 설치가 저렇게 아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기사님들이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영역으로 이분들을 포함시켜야 돼.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외국에서는 테크니션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작품을 운송하는 분들과 설치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회화를 설치할 때나 조각을 설치할 때 필요 인력이 각기 필요 능력이 각기 틀리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규모를 추정한 산출 근거는 일단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보면 그 작품에 대한 거래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술은행, 미술관 구매 건수, 그 다음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건수에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평균 운배송 비용, 그러니까 설치를 포함한 운배송 비용을 곱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해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규모를 살펴보면 저기 나와 있는 숫자와 같이 한 110억 정도, 120억 정도의 규모를 지금 현재 운송 설치 시장의 시장 규모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금액이 높다라는 것에 놀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랑이나 경매회사나 아트페어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운송 설치 비용은 평균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단가가 존재를 하지만 건축물 미술 작품의 같은 경우는 사례별로 비용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저희가 유추해내기가 조금 그 부분은 어려웠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 산출 근거 제일 밑에 있는 건축물 미술 작품 선취 건수 곱하기 평균 운송 설치 비용인데요. 저 건수는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데 저 평균 운송 설치 비용을 저희가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공공미술의 형태인데 이게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다음에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운배송되고 설치되는 비용이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봐서 이런 평균 수치를 조금 낼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려서 그걸 좀 유출을 해서 저희가 시장 규모를 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좀 제한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술가 양성 시장입니다. 이 사실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조금 이게 좀 규모가 굉장히 크게 추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술가 양성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학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계신 저희가 미술학원 같은 형태를 저희가 미술가 양성시장으로 봤고 그 다음에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작가분들이 어디 일정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레지던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지던시에 굉장히 필요한 이 역할자는 작가를 관리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미술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된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교육통계 서비스에 가면 사설 학원 현황으로 해서 사실은 요 통계 자료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학원의 분류가 예능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예능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예능 안에는 제 생각에는 뭐 체육 입시 학원, 네 뭐 미술 학원, 그 다음에 요 최근에 많이 나온 뭐 K-팝을 준비하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학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자료를 썼고요. 그 교육 통계 서비스 통계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냐면 지역 각 지역별로 각 정원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지역별 월 평균 수강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12개월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한 게 뭐냐면 저 예능이라는 분류 중에서 미술학원이 차지할 만한 비중을 저희가 좀 유출해서 거기다 곱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곱한 결과가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미술과 양성시장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좀 말씀드려야 될 개념은 레지던시인데요.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작가분들이 레지던시에 뭔가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들어갈 때 저희가 생각한 건 일단은 이용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료가 있지만 그 일정한 이용료를 후원의 형태로 작가분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레지던시에 입주를 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료는 존재하지만 그 이용료는 거의 전액 후원의 형태로 작가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저희는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참고 지금 저희가 시장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시장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가 이걸 거의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거든요.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압축해서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뭐랄까 빈 공간들도 많고 그다음에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나중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이 한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품시장입니다. 용품시장. 용품시장은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저희가 미술 뭔가 활동을 하는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붓이나 아주 다양한 그런 도구들을 저희가 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통해서 나타나는 매출은 판매 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 해당 시장에서 주요 역할자는 전문가 즉 마스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가의 역량이 작가가 작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건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요 역할자는 전문가 마스터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제한점은 저희가 여기서 포함시킨 용품 업체의 매출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용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매출을 가지고 해당 시장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용품 유통 한마디로 말해서 미술 판매 미술 용품 화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업체들의 매출을 더해서 한 5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실제 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용품이 유통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상 그러니까 총판 화방에 저희가 전체 매출을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그러니까 본원 시장에서 첫 번째로 파생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1차 파생시장에서 다시 파생돼 나온 2차 파생시장인 유통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공시된 자료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몇 군데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방이. 그래서 그 자료는 찾았지만 전부 찾지는 못해서 제 생각에는 유통 규모는 사실은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설 개발 시장입니다. 시설 개발 시장은 저희가 사실은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해당 시장은 왜냐하면 미술관을 전문으로 아니면 어떤 화랑을 전문으로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시설을 전문으로 개발을 하는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를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인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가 미술관이나 아니면 화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의 그런 용역료에서 미술 시장만에 포함되는 그런 용역료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규모를 추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술관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작품의 흐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방문객의 동선을 주도적으로 좀 파악할 줄 아시는 분들이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운영 시장과 정보 시장 두 가지 시장이 남았습니다. 일단 정보 시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보 시장은 잡지와 관련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지와 관련된 시장. 그래서 실제 잡지사에서 나오는 주요 매출, 그러니까 사업 구조로 보았을 때 가장 주요한 세부 영역들은 구독과 광고인데 그중에서도 광고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추정된 규모를 보면 한 25억 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추정한 방법은 저희가 이거는 용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잡지사들의 공시된 그런 매출들을 찾아서 그 매출을 합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잡지사가 저희가 한 4개에서 5개, 그러니까 예술 관련, 미술 관련 잡지사 4개에서 5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주요한 잡지사들을요. 근데 모두 매출이 공시되진 않아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공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든 매출들을 찾아볼 경우는 지금 현재 제시한 매출 규모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시각예술 쪽으로 나오는 잡지사의 매출들은 거의 다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공예나 아니면 조각이나 이렇게 좀 시각예술, 페인팅, 회화 외에 어떤 잡지사의 매출들은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 시장입니다. 시설 운영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위탁 운영, 그다음에 하나는 대관이었습니다. 위탁 운영은 전문성이 있는 어떤 업체나 아니면 그런 개인이 어떤 위탁, 그러니까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 시설을 대신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수료 아니면 일정한 전문 비용을 받는 그런 운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관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도 키아프 서울 2021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대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정 그러니까 임대료죠.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받는 대관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운영자에 대해서 네. 지금 공간 운영자 특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 이제 전시 기획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위탁 운영하거나 대관하는 형태를 대관하는 그 공간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주신 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사실은 조금 용이했습니다. 미술 시장 실태조사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미술시장 실제 조사에 보면 화랑, 미술관에 대한 전체 매출에서 대관 매출이 차지한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공간 대관전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평균 대관료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러니까 전시 공간에 대한 평균 대관료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출을 해서 곱해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온 시장 규모는 90억에서 한 80억 정도로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60억도 기록을 하였고, 그다음에 한 90억 정도도 기록을 한 그런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해서 아주 저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숫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발표들을 보면 영상도 많이 나오고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텍스트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강희영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시면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파생되어야 될 시장 구분으로 기존에 제대로 구분되어지지 못했던 시장하고 또 직업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해당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작품 운송 설치 시장 같은 경우 미디어 작품 설치 지금 뭐 안에 페어 들어가셔서도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이런 테크니션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별도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또 사업시장의 후원 업무 같은 경우도 도제식으로라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미술산업에서 편입되어서 제대로 된 과정들이 생겨난다면 미술시장 기초가 튼튼해지는데 이바지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그 미술산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파생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하나하나의 시장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면 이 전체적인 미술산업 전체가 좀 더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연구에서는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아주 많은 파생시장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판매대여 지원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회화라든지 그래서 이 전체 산업에 있는 특정한 주체들을 뽑아내서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 가치망을 파악해보고 시장 규모를 찾아내보는 그런 연구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이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